강력한 대상 후보 박나리 씨를 빌드로 이어서 한혜진 씨의 단독에 역시 대상 후보 전현무 씨와 예 3월 중에 1월 이시연 씨 만능 대중금 헨리 씨 멋진 붐붐 서훈 씨 그 다음에 기약 84 아니 기약 84 그 다음에 마마구요 화사 이사드립니다. 최대한 밀착해 주십시오. 최대한 밀착 최대한 밀착해 주시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론이 많을 때는 가장 네, 센터가 가운데입니다. 네, 전영구 씨 뒤쪽에 전영구 씨가 센터입니다. 네네. 자 이제 여자분들 저쪽으로 보시고 최대한 밀착해 주십시오. 네. 여자를 가운데로 누구를 가운데로 보셔야 될까요? 네. 네네네. 자, 네. 한 선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밀착해 주십시오. 최대한 밀착. 한 화면에 다 나올 수 있도록. 밀착, 밀착. 나 혼자 팀이 팀목을 보여주십시오. 네. 자, 가운데 센터, 아, 센터가 아주, 네, 좋습니다. 밀착해 주시고. 가운데 기자님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손사들 앞으로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부터. 하나, 둘, 셋. 나 혼자 선택 팀입니다. 자, 그럼 좋고요. 자, 이어서 왼쪽 기자님들 가시겠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대로 쭉,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대각선으로 전인구 씨가 조금씩 더 나오셨는데, 대각선으로. 시원 씨도 앞으로 조금 더 가시고, 네. 대각선으로. 우리 나 혼자 산다니까. 자, 좋습니다. 네, 새로운 어플 하나 되었습니다. 나 혼자 산답니다. 자, 하나. 좋습니다. 넘버원. 대한민국의 유일한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독특한 포즈로 한 번 더 팬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한 번 더 갑니다. 왼쪽. 여러 가지 포즈가 난무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더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네. 자, 일단 가운데 센터에 계신 우리, 아, 박나리 씨를 만나봅니다.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네. 사실은 솔직히 지금 심정이 궁금합니다. 아, 사실은 마음을 많이 비우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채워주고 있는 중이고. 맞아요. 욕심 남기자, 네. 하지만 사이라는 것이 인연이 있으면 저한테 올 것이고 인연이 없으면 안 올 것인데 인연은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인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안에 강력한 우승 후보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요? 전현무 씨. 그렇죠. 자, 전현무 씨. 그 제가 작년에 대상을 받았고 그때도 이제 나래 씨를 봤었습니다. 근데 작년 1년 만에 보는 나래 씨 표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요. 오늘은 이미 여유가 있고 이미 입상소감을 준비해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 머리 쉽게 안 하거든요. 오늘 인어공주로 나요. 근데 저런 그 헤어스타일은 뭔가 신이 있을 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봅니다. 박나래 씨. 강력하게. 네네. 박나리 씨가 어제 방송부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지만 대상을 하면 투어킹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요새 살짝 맛보기 좀 보여주시면 오히려 더 기다리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의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살짝 사실은 드레스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이런 마음으로 야, 잠깐만. 살짝의 잠깐만. 대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사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한혜진 씨에게 마이크를 살짝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 뭐 베스트 커플 후보는 아닙니다만 정말 그 진정한 커플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예상할 때 베스트 커플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팀이 또 두 네, 예. 그 충재 씨랑 제가 충재 씨랑 재현 씨랑 동시에 네. 또 후보에 올라서 사실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네? 투표했거든요. 누구 얘기하셨? 아 그렇죠. 만약에 베스트 커플 후보 중에서 본인이 선정하는 분이 나오면 더 기뻐하시겠죠. 아, 이 안에서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워크로 사실은 프로그램상을 만들면 큰 자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사실 그게 좀 밋밋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로 그거 말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팀워크 예. 공약 하나 내볼 수 있으신지. 프로그램상을 하면요? 네. 단체 트월킹을 해야 되나? 단체 트월킹. 단체 트월킹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체 트월킹. 한번 기다리면서 좀 시간 남았으니까 트월킹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이크를 한번 더 우리 끝에 있는 기아팔사에게 살짝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강력한 작년에 저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막나래와 지금 막나래 굉장히 변했습니다. 지금 마음을 보시지 참 시간이 원래 작년에 형님이랑 왔을 때는 형님이 되게 지금 뭐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게 참 뭐라 해야 되나 좀 빨리빨리 끝나는구나 이상해 그런 걸 느꼈고 이 세상도 좀 치열하다 아직 결정 안 됐어 치열하다 치열해 그런 느낌이고 하여튼 뭐 뛰어동안 다 열심히 해서 어쨌든 또 여기 다 같이 서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다고 아무도 못 봐도 못 봤더라 못 봤더라도 저는 이제 또 즐겁게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무번의 영역 속에서 어떤 것들을 너무 기쁜 마음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전용구 씨가 대상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예, 대상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하게 될 우리가 맛보기로 대상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정을 위해서 약속도 하셨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오늘 대상을 받은 말이죠 네. 인터뷰 아 지금 준비하셨죠? 아 지금 준비를 안 하셨어요. 뭐 이제 조금 가져왔는데 네. 저희가 끝나고 뭐 힘을 받든 안 받든 강남구에 수술 갈 겁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 좋은 미소. 받게 되면 안 되면 미리 여러분들 인사를 주고